이런 비주얼 처음. 이거 원 플러스 원이죠, 이 정도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치킨 한 마리. 밑에 뭐가 까만 하지만 손님들은 있는데? 연이어 감탄 또 감탄.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통닭아겁지. 여기만 있어요, 근데. 오늘 통닭계 새로운 장르가 시작된다. 통닭의 바삭함이 노릇노릇 피어나면 아삭한 채소와 아귀가 불맛을 잇는다. 붉은 양념옷 입은 아귀찜의 등장.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통닭 지붕 덮고 태어난 통닭 아귀찜. 약간 보고 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다리를 또 뜯어줘야 돼, 다리를. 다리. 역시 손맛이지. 먹는 순서 따로 없습니다. 아구살을 뜯어서 같이 딱 싸서. 때론 부드러운 아귀살과 바삭한 치킨을 함께. 때론 아삭한 콩나물도 굿. 모두 함께해도 좋아요. 네, 치킨의 담백한 맛하고 콩나물의 매콤 쌉싸름 맛이 딱 맞습니다. 오. 그때 제작진 카메라에 포착된 또 다른 음식 하나. 와, 이건 또 뭐야? 이번엔 소갈비? 이거 메뉴 언제 써야죠? 쿠킹 아우찜입니다. 쿠킹 아우찜? 네. 고이고이 삶아진 문어꼬치 활짝. 매콤한 아귀와 찰떡궁합 문어 아귀찜. 토핑 이번에 다리가 함께해요. 남다른 푸짐함 소갈비 아귀찜. 화려하다. 다리가 길어 슬픈 낙지를 위해 낙지 아귀찜. 빠야로 아귀찜의 르네상스. 토핑 아귀찜 되겠습니다. 이 집에 오면 메뉴 고민 좀 하겠네요. 뭐 시켜야 돼? 아, 옆에 테이블. 옆 테이블이신 거죠? 왜 이렇게 여기 쳐다보세요? 문어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 다리 하나 드릴까요? 오! 못생겼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곳의 아귀찜은 비주얼까지 완벽합니다. 다양한 토핑으로 먹는 재미까지 쏠쏠한 이곳. 여기는 알고 찜은 찜대로 그러니까 기본 이거를 깔고 가고 그 다음에 토핑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색다른 맛. 뭐 매일 와도 안 질리겠죠? 당신의 아귀찜을 선택하세요. 목동 첫 번째 코스였습니다.